불교 공리수 해철입니다. 오늘은 오도석 성천 작품분재원 원장님 모시고 힐링괴담 2021년 연말 특집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스님, 내가 좋아하는 스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곳, 공주 정안에 살고 계신데요. 이 대자연, 특히 분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냥 뭐 스님께서 말씀하셨듯 분과 제가 만나 절제된 미학이 되는 작품을 이제 분재라고 하는데요. 도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 시대의 을과 풍수가 관습이 집약결정된 그걸 도자기라고 예술문을 하는데, 다른 말로 그 고도도한 역사의 을과 영을 바로 살아있는 걸 도자기 문화재라고 하죠. 그러듯이 바로 그 분재는 바로 분과 제가 만나 절제된 미학이 된 불성의 옷깃을 분재라고 하지요. 예, 그겁니다. 통쾌합니다. 예. 영성이라기도 하고 불성이라고 그 네. 옷깃이요. 그게 분재입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네. 문화와 예술의 힘에 대해서 한번 듣겠습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데 우선 문화와 예술을 만든 사람은 많이 아픕니다. 많은 번뇌와 고통도 옵니다. 또 벅찬 감격도 옵니다. 그 힘은 빅뱅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내면에 잠자는 의식을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그 무엇으로도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의 내면에 잠자는 의식을 뜨게 하는 힘이 바로 예술의 힘입니다. 예. 근데 예술을 만든 분은 많이 고통과 아픔과 번뇌와 희열이 교차되지요. 특별히 스님 같은 분이. 그렇습니다. 동양 사상과 서양 사상의 차이점 무엇일까요? 내보다는 스님이 더잘 알았어요. 신중심이 서양 사상이고 인간 중심이 사람 중심이 동양 사상이지요. 근데 바로 AD와 BC를 가르켜 바로 이제 석가 소크라테스, 노자 장자 예수가 오면서 짐승의 시대에서 영성과 불성의 시대로 바뀐 역사의 기축을 바로 AD와 BC라고 하잖아요. 사람으로 살수 있는 생명의 기축, 이분들이 먼저 기초를 놨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영성의 시대, 불성의 시대가 바로 AD, BC의 기축을 바로 AD와 BC라고 하잖아요. 짐승의 시대와 사람의 시대. 근데 신이란 것을 대상으로 알면 그는 미신입니다. 신이란 것은 공이고 영입니다. 그 공과 영의 실제가 색이며 형상이고 그 결정체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인데 대상이 아니고 그 영을 바로 불교로 공, 과학으로 바로 전기장, 원자, 철학으로 깁니다. 그 영의 자기 완성이 영혼이지요. 사람 마음이지요. 사람 마음은 누구나 동일합니다. 역으로 들어가면 다 영이신 하나님이고, 아니, 불교에서 공을 존재 근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말입니다. 예. 근데 존재 공보다는 바로 영보다는 영혼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서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공 즉시 색즉시 공이다. 이런 둘이 아니고, 스님이 둘이 아니고 뭡니까? 그렇습니다. 둘이지요. 하나입니다. 우리 스님이 어떻게 둘입니까? 하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원자로 보면 전부 연결됐습니다. 그걸 저 정단자가 그림을 했는데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그 원자로 보면은 모든 게 분리가 하나둘씩 하나라고요. 예. 어디 둘이 있습니까? 아무리 가지가 많아도 돌아가면 뿌리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다 형제예요. 다 부처고 그리스도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냥 부처와 그리스도란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는 석가는 이름이고 그 부처란 말이 그리스도란 말은 원래의 본성인 바로 기름 부음 자 메시아. 깨달은 깨달은 사람을, 사람. 본래 사람을 그냥 그렇습니다. 부처고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배수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부처는 수도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다 부처와 그리스도로 살아야지, 현재. 그렇습니다. 스님이 알면서 부르니까 좀 싱겁네요. 그러니까 원자로 보면 모든 게 만물이 이렇다고요. 이 사람이 그림으로 그랬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자, 원자로 보면 전부가 연결돼 하나지 어디 둘이 있습니까? 예, 이게 원자를 그린 겁니다. 저분은 안고도 안 보고 그랬어요. 이분이 누군가 하면요. 이분이요. 정다은 작가예요. 이분요. 이분 뭐 원자로 보니까 스님이 내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공과 색으로 보니까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형제인데 뭘 싸웁니까? 같이 살면 되지. 예, 그렇습니다. 스님이 알면서 보니까 조금 징겁네요. 예, 하세요. 예. 정다은 작가입니다. 이거 스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예.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대처를 해야 됩니까? 히포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자생력.
사람은 어느도 공평하게 스스로 처리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텍스트도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좋은 약이 과거를 발견된 게 양약이에요. 양약보다 더 좋은 약이 있어요. 그게 마음의 즐거움이에요. 그 마음이 즐거울 때 내에서 엔트로피는 그냥 마취제예요. 근데 그 4,000배나 되는 효과는 다이돌피 나와요. 사람 몸에 자기가 만들어요. 영혼이 즐거울 때. 그 어떤, 그러니까 우리 항체가 강해지면 어떤 바이러스도 단방에 깨요. 완전 그거는 마지라예요. 벼락. 군강이라고요. 어떤 번뇌와 사망도 한 방에 깨뜨리는 게 군강 아닙니까? 마지라, 벼락. 바위도 깨고 코로나도 깨요. 그 자생력이 다 떨어지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 빨리 막 서로 죽이고 이러면 반대가 일어나니까 서로 사랑하고 좋게 하고 즐거우면 자생력이 맞으라 배락이라니까요. 한 방에 그냥 그 강한 항체가 단 한 방에 그 보세요. 우학적으로 그 보잖아요. 그 갖다 우리가 자생력으로 생기는 그 즐거움에 생기는 그 항체가 단 한 방에 코로나를 직사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마스크를 쓰고 약을 먹는 건 상식이고 우리가 마음의 안정 그러니까 양력보다 좋은 장애는 영혼의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받는 것보다 더 즐겁잖아요. 용서할 때 좋은 거 나눴을 때 그때 자생력이 생겨요. 근데 그 힘이 단 한 방에 항체가 코로나를 그냥 바이러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경으로 말하면 배락경이에요. 배락경 맞으라. 금강경 말이에요. 금강. 예. 어떤 번뇌도 다이아몬드와 쇠와 부딪히면 쇠가 그 다이아몬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 번뇌도 한 방에 깨뜨리는 게 배락 아닙니까? 배락경 맞으라. 금강경이 핵이 그거잖아요. 아 근데 불교는 내가 스님한테 배우는 중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예, 알았죠? 예, 예. 자 원장님이 생각하는 참나 무엇입니까? 아니 석가가 그랬잖아요. 무한 호공빈 니르바나의 세계 음역하면 열반이라 생사를 좋아야 영생불면 이르는 이 몸 자체가 이 세포백조가 바로 다르마라요. 다르마 다르마라의 준말이 달마거든요. 깨달음. 그러니까 이 세포 자체가 열반의 신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고 싯다르타가 인도의 왕족의 최고 가문이고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자가 왕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하시면 했잖아요. 왜? 내 씨가 그게 아니고 무한 호공의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밝히는 불,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 우지를 밝혀, 자등명을 밝혀봐라. 이 불 켜는 게 자등명이고 마음에 바로 자등명을 펴봐라. 네가 열반의 씨니라. 그러니까 왕을 하신 밖에. 그 만약에 왕이 만약에 조각이라면 열반의 씨, 다르마는 빙산이죠. 그걸 깨달고 다 그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솟아올라 보려다 무혈을 보려다 몸만 남기는 게 유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온지가 찾아올 수밖에. 저도 그런 상태에 어디 가지를 못합니다. 좀 가려면 차도 못 타고 거의 몸이 그냥 22kg 줄고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어요. 유혈열반 모든 것 다 재산이고 내려버리고 그냥 못 만나게 다 나중에 무혈열반 해보려고요. 근데 그러니까 석가 그런 상태가 찾아가야 만나요. 스님도 그래 나 찾아왔잖아요. 정강공주에 여기 오면요 여자가 오면요 왕의 딸이 돼요. 공주잖아요. 맞잖아요. 네. 그니까 뭘 모르지만 그 누구든지 참나가 콩으로 말하면 보이는 건 콩이 아니에요. 스님도 알잖아요. 그 속에 안 보이는 씨눈이 콩이에요. 그 씨눈 참나를 싹 띄워 바로 영생이 하라고 열반을 이루려고 우리가 이 땅에 왔죠. 그 참나예요. 성철 스님도 잘하고 주님도 잘하고 저도 잘 알아요. 양심의 자유의 삶, 행심 바담일타를 하는 삶에 대해서 스님이 더 잘하지만 명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자가 마음심이 아니고 바로 깊은 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이 엉겅기가 가득하고 독약이 가득하고 양심으로 살면 터가 없어져요. 다 죽어요. 그리고 남의 영향을 받고 돈을 모은 걸 민주주의에서 능력이라고 봐요. 나는 그게 인정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복지와 성리가 나는 걸로 나타나지만 가장 악중의 악이에요. 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나는 남은 자예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만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개그를 안 한 거고 나는 열심히 한 거예요. 특별한 게 없고 수평이에요. 나는 모든 것에 식물까지도 의식은 역으로 들면 공과 영이기 때문에 수평이에요. 수평. 그러니까 그 바로 행심받냐 바람일다는 것은 내 자신을 속이지 않고 나는 단단한 거짓말을 많이 해요. 내가 이게 말해야 되는데 상대가 이 컵과 물을 몰라서 비유를 들어 말아보면 다른 게 다니까 내가 하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 세상의 법을 존중은 하지만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의 법을 따라 살았어요. 그 사람이 들어오다 원가에 떨어져 서로 쳐 죽이니까 임시 평화를 위해서 만든 것을 법이라는데 법이 경계예요. 이 선을 넘어서는 법이요. 가장 인간의 낮은 도덕이에요. 근데 내가 이보다 훨씬 높은 성도로 살았어요. 이런 나에게 이 잣대 줄로 법이요. 그러면 이 법은 악법이에요. 나는 그 이 세상과 악법이요. 이것도 안 지키는 게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도덕이 법 경계라 그래요. 너 무슨 법이요 하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돼요. 이 법도 이용해 먹는 게 인간인데 그걸 뭘 참 그런데 뭐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합니까?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죠. 저는 그에서 구애받지 않고 나의 양심을 따라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복돼 엉덩이 가득한 데서 가시덤불 속에서 나는 살아남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합장하며 스님께 이 세상께 내가 정복되지 않고 내가 이 살아남은 자에 대해서 정복되지 않은 영혼과 의지 주셨음을 부처님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예 이렇게 합장합니다. 네. 진심입니다. 네. 예, 예. 불교 공유소 힐링대담 2021년 연말 특집 성천 작품문제원 오도석 원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래 기다려 감사합니다. 네.